그 건전지를 넣으면 돌아가는 건데 중국과 남조선에서 방금 나온 영화들이 많이 들어있다. 이젠 귀찮게 CD로 안 봐도 이거 하나면 충분하디. 이거 얼마하오? 구리 한 잠 정도? 그 일전에 내가 말한 거 갖고 왔소. 다음 꺼내보시오. 야, 그 당연하지. 힘들게 구한 건데. 야, 이 잘 구해왔구만. 내가 원래 얼음 취급 안 하는데 우리 거래한 지 오래됐으니 특별히. 너 이거 이렇겠니? 그러다 삼수대당 동무처럼 한 방에 간다. 그 갓나새끼 너 방정맞게 무슨 헛소리 하니? 이거는 돈으로 줘야지. 자, 걱정 말고 받으시라요. 고맙다. 그래, 이거 진짜 맛이요. 내가 직접 맛보는 거라 확실하디. 그래, 그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좀 넘겨주시라요. 야, 그 말이라고 하니? 같은 동포 좋다는 게 이런 거디. 내 중국에 살아도 조선 사람 아니니? 중국 놈들은 이 두 배로 받아, 두 배. 내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싸게 주는 거다, 야. 자, 자, 이쯤 하고 이제 일어나디요. 이왕 온 김에 새로 생긴 장마당 좀 들렸으면 하는데. 그러면은 알레하고 가고 갈 때 나한테 들러서 말하고 가라요. 야야, 알갔어. 그 철민이 오라! 자, 너 이거 어디 갖다 놓는지 알지? 거품 속에 잘 넣고 떨어뜨리지 마라. 아, 그리고 이 아이씨 좀 장마당까지 안내하라오. 이 아이를 좀 따라갔다 오시라요. 네, 알겠어. 너 몇 살이야? 이름이 재민이니? 네, 이주일 살입니다. 너는 맨날 쟤네 심부름만 해. 가끔 한다. 하면 소대장이 모욕고 준다. 그렇구나. 여기서 장마당만 해. 네, 걸어서 두 시간은 걸립니다. 기름 좀 쉬었다 가자. 내 다리가 안 좋아서. 너도 배고프니? 네,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. 너 이런 거 본 적 없디? 이거 미국 노래인데 장르가 일렉트로닉 하우스라고. 넌 처음 들어볼 거야 아마. 아, 너 참 재미있게 잘 추는구나. 야,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웠니? 배운 적 없습니다. 야, 참 재간 있구나 그럼. 원래 이런 거 좋아하니? 엄마가 가셨습니다. 그래서 이래 흥이 좋구나. 야, 별거 아닙니다.
받아라. 감사합니다. 네 잘해서 내 하나 더 준다. 근데 너 가서 해도 되겠구나. 아버지 어머니가 남자선으로 있다가 걸려 죽었습니다. 가수는 무슨 길이구나. 이제 가서 처음이네. 망간에 집중 순찰 나오니 조심하라. 걱정하지 말라. 근데 이거 없으면 머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니. 당분간은 조심하라. 쿡하다 여기 다 죽으니. 그 방정맞은 소리 좀 그만하라. 내가 알아서 할 테니. 에이. 소대 양종기 좋았습니다. 어 기래 왔니? 어, 그래. 알았다. 이제 가라. 날려가라. 너 오늘도 거기 가니? 네. 고조? 숨어 주는 것보단 낫대요. 길에 살아야지. 오늘도 그 음악 나오는 기계 한 번만 틀어주시면 안 됩니까? 자, 봐라. 우와. 야. 그 춤 다시 한번 해봐라. 찾아봐라. 남조선에선 요즘 이 노래가 추세다. 남조선 남들은 양경준 말 먹어서 들어볼까? 너도 한번 해봐라. 잘할 것 같은데. 야, 너 순발려 갔구나, 야. 제가 배고파서 그렇습니다. 자, 이거 다 먹어라. 감사합니다. 야, 오늘은 그 나도 춤 동작 좀 알려주라. 재미나다. 이거 없습니다.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는 거죠. 그 아새끼는 간단하구네, 야. 야, 내가 가져라. 이걸... 왜 주시는 겁니까? 진짜 받아도 됩니까? 내 아들 같아서 그렇다. 진짜 받아도 됩니까? 어허, 빨리 안 가져가면 내 도로 넣는다.
아저씨 애들은 맨날 노래 듣고 그러죠. 맨날 쌀밥 먹고. 너도 맨날 쌀밥 먹고 싶니? 쌀밥은 아니더라도 굶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당분간은 아니 오는 게 좋을 것 같소. 야, 그게 무슨 소리야? 이번 달부터 집중순 잘 나온다고 하니 아무래도 위험하오. 길에서 하는 말인데 그 이번에는 좀 많이 좀 받아놨으면 좋겠는데. 그 한 번에 많이는 좀 곤란한데. 아, 내 그 없으면 아무튼 안 돼요. 그러니까네 다음번에 올 때는 마지막으로 한 뭉탱이로 좀 가지고 오라요. 에이, 그 잠시. 일단 오늘 가져온 것부터 날래 꺼내시오.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. 응? 초코파이네? 아, 이건 아예 된다. 뭐요? 왜 안 돼요? 이건 이제 내 아들 놈 거다. 아들? 그 뭔 소리요? 그 아새끼 죽지 않았어? 기래, 저번에 자식 하나 있던 거 죽었다 기래서 한동안 알았었디. 기래. 아무튼 이건 안 된다. 저 다음에 올 때 초코파이랑 얼음이랑 챙길 수 있을 만큼 가져올게. 자, 이 받아라. 감사합니다. 당분간 여기 못 온다. 아저씨, 이제 안 옵니까? 너 나랑 같이 가겠니? 네? 가서 맨날 쌀밥 먹고 내가 너 무용학교도 보내주고 저 노래도 시켜주고 다 할 테니까. 중국으로 가자는 겁니까? 그래, 나랑 가서 살자. 거기 가면 여기서처럼 굶어 죽을 일은 없어.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. 가서 되고 싶지 않니?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. 내 다음 주 이날 다시 온다. 그땐 나랑 같이 넘어가자.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. 그날은 초소로 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. 알겠니? 네, 도망하다 죽은 사람 말해봤습니다. 아니다, 이럽다. 참이나, 넘어가면 넌 이제 내 아들 하는 거다. 아저씨, 아들 죽었습니까? 내 아들도 너처럼 춤추는 걸 좋아하고 가수가 꿈이라 그랬디. 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 가자. 가는 거다. 그동안에 내가 준 거 보면서 춤이나 연습하고 있으라. 걱정하지 말고. 아저씨, 내 당분간 안 와도 될 만큼 충분한 양을 가져왔다. 야, 초코파이 이거 장마당에 내는 걸 장을 사좀 됐구만. 이거 잘 구해왔구만. 역시 이 동포가 좋구만. 내 이거 돈은 다 안 받을게. 에? 아니, 뭐라는 겨? 그게 뭔 소리요? 내 돈을 다 안 받는 대신에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. 뭐요? 내 절미 좀 데리고 갈게. 그게 뭔 소리요? 내 오늘 넘어갔다 재미 데리고 갈 테니 그리 할라. 그 아새끼 도강이라도 시키겠단 말이오? 이거면 도강비는 충분치 않니? 그래, 그냥 보내주자. 곳에 정이라도 들었나 보네. 그 철민이는 안 돼. 내 신부름 하나 아닌데. 찾아보면 또 있겠지. 아, 그래도 그 에헤이. 그래, 오늘 안에 가시오. 그 조심해서 가오. 위에서 내려오면